형 지금 어디? 아, 문보사 맨날 형만 찾더라. 어디로 가는데? 저주받은 사. 형. 아주 날 씹어먹겠네. 걱정 마, 죽이지 않았으니까. 문영이도 여기 눕혀놓고 네가 누굴 택할지. 네가 빼돌렸니?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네가 내 딸을 망가뜨렸어. 나는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는데 변질이 됐어. 딸이 작품이야? 얼굴, 몸, 머리카락, 여우까지 싹 다 내가 가꾸고 다. 문영이 당신 게 아니야. 사람이라고! 나 자꾸 이러니까 걔가 점점 더 망가져. 형이랑 멀리 도망쳐. 절대 그렇게 안 해.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기회를 줄까? 나를 죽여. 또 나를 보면서 문영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지. 뭐야? 해피엔! 포기해. 나는 그 엿같은 엔딩. 내가 문영이. 아.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. 네 엄마가 죽은 게 걔 때문인데도? 날개가 부러진 새는 죽여야겠죠? 저기 큰애가 다니는 병원이. 고작 그딴 이유로 죽였어? 두 엄마는 엄마니. 이래서 난 약한 사람이 싫더라. 난 당신 같은 괴물이라고. 나랑 약속했잖아. 이러지 않기로. 야, 머리를 자른다고 나한테 벗어날 수 있을. 잘 들었어야지. 괴롭히지 마.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. 수고하셨습니다. 쟤들 절대로 그렇게 만들었거든. 인간은 너무 약해.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.